슬픔, 외로움, 무서움, 큰 인형을 이용해봐요. 여러분을 기쁘고 지켜주면서 진정시켜줄 거랍니다. 오후에 새로운 영상에서 장난감과 친구를 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봐요. 오늘은 로라의 특별한 날이에요. 잠깐, 큰 선물이네. 내 거야? 뭐가 들었는지 볼까? 큰 상자예요. 크리스 햄스워스면 좋겠다. 빨리 열어볼게요. 크리스는 아니었네요. 응? 이게 뭐지? 대왕 켄 인형이네. 진짜 사람 크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알겠어. 프레디라고 부를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 넘어지지 말고. 우리 귀여운 고양이. 깜짝이야. 프레디, 너도 여기 있었어? 항상 길을 막고 있네. 다시 환불해주면 좋을 텐데. 휴, 힘든 하루였어요. 프레디, 너 좀 들어줘. 좋은 옷걸인데? 프레디가 생각지 못한 걸 봤네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녁으로 파스타를 먹을 거예요. 엄마야, 너무 과했나 보네요. 자, 인형아, 너의 도움이 필요해. 불에서 지켜줘. 하나뿐인 양복이니까 먼저 앞치마를 하고. 이 스패출라로 섞어봐. 프레디가 뜨거운 오일에 좋은 방패가 되었어요. 이럴 수가. 내가 왜 이 영화를 골랐지? 너무 이상하잖아. 프레디, 나 무서워. 잠깐, 나 방금 인형한테 기댄 건가? 정신 차리자. 수상한 사람이 저를 따라왔어요. 정말 무서운데요? 달려요, 로라! 멈추질 않아요! 휴, 이제 다 왔다. 빨리 키를 찾고. 프레디, 나 다녀왔어. 이상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방금 이 인형이 저를 살려준 거 맞죠? 이제 로라의 삶이 바뀌었어요. 프레디는 그냥 인형이나 옷걸이가 아니라고요. 이거 내 거야? 센스 있네. 고마워, 프레디. 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렌즈야. 진짜 웃기지 않아? 너랑 비슷해.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 너도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 맞다. 너 다이어트 중인 거 까먹었네. 몸을 잘 유지해야 하니까. 프레디랑 저는 영화도 같이 보러 다녀요. 뭘 보는 거예요? 사람 크기 인형 처음 봐요? 여기 티켓이요. What? 가자, 프레디. 우리 맨 뒷줄이야. 프레디한테는 눈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제가 지네요.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눈이 너무 아파. 다시 해볼까? 로라가 클럽에서 하는 파티에 간대요.
여보세요? 응? 혼자 오지 말라고? 알겠어. 여기 벌써 한 명 있어. 안녕 얘들아. 좋았어. 프레디 여기 있어. 내가 마실 것 좀 가져올게. 칵테일 두 잔이요. 잠깐만요. 이게 뭐야? 남자를 잠깐만 혼자 두면 모든 뱀들이 달라붙어요. 남자는 다 똑같네요. 인형까지도요. 저기 뱀씨, 이것 좀 들어봐요. 프레디, 너는 따라와. 얘기 좀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떠난 지 1분 만에 다른 여자랑 춤추고 있다니. 뭐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알았어. 그럼 저리 가. 감정 없는 플라스틱. 혼자 잘 살아봐. 휴, 너무 심했나요? 다시 돌아갈게요. 우후, 너 진짜 무겁다. 인형이 아니라 덤벨 같아. 트렁크에 들어가 있어.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로라가 잠에 들지 못해요. 인정하기 싫은 만큼 배신감을 느꼈나 보네요.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지만 언제까지나 화를 낼 순 없으니까요. 좋아 프레디, 용서할게. 이제 나 사진 좀 찍어줘. 새로운 사진이 필요해. 더 잘할 수 있잖아. 다시 잘해봐. 인형 친구랑 쇼핑도 함께해요. 쇼핑 가기엔 완벽한 친구죠. 이거 이쁜데? 이것도. 그래, 이것도 가져가자. 여기서 기다려. 빨리 갔다 올게. 자, 어떤 거 같아? 별로야? 알겠어. 너 말을 별로 안 하는구나. 나머지 다 가져갈게. 이 드레스는 어때? 아니야? 빨간색은? 엄청 잘 어울리지? 응? 너무 파였다고? 진짜 무례하네. 이 너드룩은 어때? 맘에 들어? 아니라고? 프레디,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좋아, 그럼 추려볼게. 프레디, 좀 들어줘. 나 다 살 거야. 프레디는 옷걸이보다 좋아요. 마네킹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요. 고마워 프레디. 너는 나랑 쇼핑하면서 아무 불평도 안 하는 유일한 남자야. 우와, 이것 봐. 우리 사진 너무 잘 나왔지? 귀엽지 않아? 이건 가게에서, 이건 산책. 이건 아침이네. 졸업이랑. 여긴 내 고양이. 근데 어디로 간 거지? 고양아, 어디 있어? 이럴 수가. 사라진 거야? 또 도망갔나 봐요. 고양아, 돌아와. 내가 다 용서할게. 전단지도 만들었어요. 고양이를 돌려주세요. 너무 불공평해요. 유일한 살아있는 친구였는데. 프레디, 너도 진짜면 얼마나 좋을까? 장난감 친구가 어땠나요? 여러분도 이런 선물을 받고 싶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오후에 새로운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